사계절 제주 들판을 누비며 살아가는 제주의 말. 그 말들과 더불어 거친 화산섬 제주를 지켜온 사람들. 말태우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웅화들이 제일 많아놨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그 집집마다 말들을 키웠거든요. 소말을 집집마다. 수백 년 목축의 역사는 말태우리들의 삶의 기록. 제가 나서 뭐 좀 걸음발로 하니까 그래서 5살, 6살 때부터 뭐를 좋아하다 보니 말이 아버님하고 밭벌 일에 어디 거치 가고 그렇게 했어요. 공천수에 의지해 말을 키운 말태우리의 나날들 속으로 탐사를 떠납니다. 제주의 중산간 곶자왈에는 언제나 말들이 논일고 그 말을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는 달리는 소리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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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턴단 말이야. 와. 이 원래는 화 자, 화를 넘은 건데, 와로 하지. 화라, 화. 화, 화 하는데, 와, 와 나오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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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턴단 말이야. 와, 와. 나지막히 와, 말을 달래는 고한구 와, 말태우리. 와, 와. 와. 세상의 동물들 가운데 가장 예민하다는 말의 감성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는 직업이 바로 말태우리입니다. 이게 지금 어린 것들이란 말이에요. 어린 것들도 다 이 사람 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긁어두라고 이제 긁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거 근지러우니까. 응. 이것도 한 살짜리, 이거 한 살짜리. 이거. 그리고 온단 말이에요. 이거. 오랜 세월 화산섬 제주에서 말은 사람과 가장 가까운 가축이었습니다. 이말들은 이거 사람이 언제나 같이 사람과 같이 노는 말들이거든. 이말들은 매일 사람을 매일 사료주려면 만나고 그러니까 이말들은 사람에 굉장히 열린하지 익숙하지.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말들은 사람 오면은 물려고도 하고 차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지. 특히 말과 함께 평생을 살아온 말태우리에게 말은 단순한 동물 그 이상이죠. 말태우리의 소리를 아는 듯 말들은 순순히 그 뒤를 따릅니다. 오래됐죠. 선친들이 선조들부터 우리 이저 봉계 천하가람 그때 가면은 옛날에 우마들이 제일 많아놨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그 집집마다 말들을 키웠거든. 소말을 집집마다. 어려려. 고한구 말태우리가 평생을 누빈 이곳엔 제주에서도 명말을 길러내는 구경목장이 있었습니다. 선을이라든지 중산간 마을에서 말들을 많이 키웠고 연중방목하는 그러니까 한라산 그 중허리까지 가서 말들을 방목을 한 것이 제주도의 방목에 했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자락에서 길러진 말들은 육지로 보내져 국가에서 필요한 수요 대부분을 충당했습니다. 18세기 제주의 모습을 담은 탐라순력도에서 오랜 세월 체계적으로 말을 키워온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요. 탐라순력도 한라장촉에는 목장의 위치가 표시됐습니다. 특히 중산간에는 정확하게 목마장들이 나타나고 그 경계로 쌓았던 잣성이 점선으로 그려졌습니다. 말들이 나가지 못하게 쌓은 돌담이 바로 잣성. 15세기 초반 만들어진 하잣성부터 상잣성, 중잣성까지 총 길이만 66km에 이르는 규모였습니다. 한라산 중어리를 둘러 거대한 마목장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기록은 그 제주도에 오는 목사는 말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그 제주도 중산간 지역을 10개로 나눴고 또 그 중산간 지역이지만은 교래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산마장의 말들을 점검해서 거기서 나온 말 또는 어승악에 있는 사소장의 말들이 좋은 말로 임금이 타다 하는 어승마로 되기 때문에 말 그쪽이 아주 평지로 돼 있고 물도 풍부해서 좋은 말을 생산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가 주요 행사 때는 물론 군마용으로 제주의 말은 그 가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조선시대 국왕 행차에서도 제주에서 진상된 우수한 말들을 동원됐죠. 한라순력도 산장고마에는 한라산 중턱 구경 마목장에서 말을 진상하기 위해 점검하는 모습도 자세하게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의 이면엔 진상말을 키워내기 위한 제주 사람들의 엄청난 고통이 담겼고 근대 산업화의 과정에서 제주 말의 효용 가치도 떨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되어서 공동 목장이 생기면서 소도 많이 길렀고 말도 많이 길렀습니다만은 기계화되면서 말의 용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말들이 한 2천 마리까지 줍니다. 1980년도에. 고통이자 자랑거리였던 제주의 말. 제주 사람들의 삶과 함께했던 제주말은 천연기념물이 되었고 말태우리의 명맥도 점차 끊겨갔습니다. 아 어르신 저 오래간만이다. 예 잘 계셨지? 예 예. 제주시 조천읍 선흥리 면 남지 않은 말태우리로 80년 넘게 말을 키워온 우경수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타고난 목청, 노랫가락 하나로 수십 마리의 말들을 통솔하시죠. 이거 보래. 막으라, 그만 막으라. 잘 말아볼라, 쭉 가게 말아볼라. 철도, 철도 이런 철래근행이 예. 예, 장 박사야. 예. 이 이런 풀을 그 사냥초 일반초 말이지 이것저것 열 가지 다 박아 그네 머리 커야 건강한 말이야. 예, 말씀하십시다. 예. 중산간에는 거의 말로고 쇠를 길렀다니까 말도 많이 길렀니 네. 집집마다 말은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말은 길렀고 쇠는 뭐 일반 일러전인 쇠는
밭 갈고 짐 싣고 그리고 하면은 뭐 집집마다 새는 길 났고. 예. 나도 새도 길 났고 말도 길 났고 우리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해요. 예. 예로부터 중산간 곶자왈 초지는 농사를 짓지 못하는 버려진 땅. 대신 말을 키우기에는 더없이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말태우리 3대째라는 할아버지도 어려서부터 기르기 시작해 한평생 말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제가 나서 뭐 좀 걸음발로 하니까 5살, 4살, 5살부터 말을 좋아했어요. 예. 예. 그래서 5살, 6살 때부터 말을 좋아하다 보니 말이 아버님하고 밭벌 일에 어디 거쳐가고 그렇게 했어요. 말은 넉넉치 않은 살림에 도움이 됐고 노랫가락 하나로 말들을 다스리는 것은 말태우리만의 특별한 재능이었습니다. 말을 기름으로써 말을 팔아가지고서 자기 생업도 되고 또 생업도 되고 말을 기르면은 말을 타는 말도 기르고 마차 하는 말도 기르고 또 1년에 그 밭 벌리는 거 있지 조밭 벌리는 거에 밭 벌리는 것때 사용을 해였고 하는 소리가 어허 역군님대 저 말들 이래 돌리라 이강산에 놀던 중식 저강산에 놀던 중식 월월은 돌아나오라 말들이 산에서 내려오면은 이 멀들이 사람 꼴 안 보는 멀들이니까 도망가 막 도망가고 막 이제 그 우리 제주도 말로 독해 머리 와 독하지만은 밭 벌리는 소리를 휘가면은 아무리 팡팡 그 들러키던 멀들도 아주 순해져. 근데 밭 벌리는 소리가 정의에서 하는 소리하고 모관에서 하는 소리하고 소리가 달라. 밭 벌리는 소리 자체가 다르고 또 모관에서도 애월 쪽에서 하는 소리하고 우리 이 봉계 쪽 이쪽에서 하는 소리가 또 달라. 아 어려려려 어려려려 요산 중에 놀던 멍아지들아 어서 어서 살랑살랑 밟아도라 이헤이 한라산에 번구름 솟고 바닥에 높첫구름 뜬 것 보난 마가지가 분명구나 에헤예 어르르려 어르르려 에호 요조 벌리 걸랑 낭댕이랑 구리대만 시커고 고골이랑 대죽같이 살락살락하게 허여줍서 이헤예 오호호 오호호호 어르르려워 에호호호 오호호 아하오호 여기는 물이고 이 근처에다 이거 목장인데 저 근처에가 목장인데 목장에 낮에는 풀 먹고
낮에는 불 먹고 낮 12시 되면은 말에 물 먹고 싶으면 이쪽으로 자해져 와서 물 먹고 경 아닐 때는 물에 못 도는 물은 이 머리강 모랑 와 가지고서 허허 해 가지고서 물 모랑 와 가지고서 물 먹이고 그렇게 해서 기회를 났지. 고경수 말태우리가 평생을 지켜온 곳. 서늘 말목장 한 켠엔 커다란 무릉덩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겨 가뭄에도 잘 마르지 않는 봉천수, 고막물인데요. 말에게 먹이는 물로는 서늘 최고이자 고경수 말태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절대 중요한 거죠. 절대 중요한 거죠. 아니 물 안 먹으면 말이지 동물 사람이나 머리나 김승이나 심지어 새도 다 물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절대 중요한 겁니다. 물 안 먹으면 절대 중요해요. 예. 이러한 그 물통들은 자연적으로 생겼고 여기 빈대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소리 했는데 예. 이 소리가 여기가 그래 봉천수 여기만 물 고르는 게 아니고 떨어진 고르는 게 아니고 이 우이가 영 흠청이지 흠청이 예. 예. 흠청이니까 골짜기니까 거기 물이 다 일로 모여온다고 예. 이거 어정의 물이라고 그러는데 어정의 물 이 지경에 그러니까 어정의 물 산전이라 해 어정의 물 산전 소위 어정의 물 지대라는 말이라. 그 뭐 일이 없었다 그러면은 딴 데 물 있는데 어떻게 끌고 멀고 가가지고서 먹였지. 끌고 가서 먹였지. 서늘 가면은 가름 쪽에 동백동산 쪽에 반못이라는 물이 있는데 반못이라는 물이 있는데 그 물도 가 먹이고. 사계절 방목해야 했던 시절 물통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투수성이 높은 곶자왈지대 말태오리들은 물길을 찾고 물통을 만들어 풍요로운 목축 환경을 개척해야 했습니다. 봉계동 경우는 봉계리 경우는 물이 없으면은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이 머리를 어떻게 쓰느냐면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을 막아서 집결하는 그 장소에 연못을 만들면은 비 오면은 번뜩 물이 그래 흘러가면은 물이 가득 고이지. 제주시 봉계동의 동가문 다리목, 성산 수산리의 한목, 제주의 중산간 곳곳에는 그렇게 인공적으로 만든 물통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들고 지켜온 생명의 물입니다. 잘 몰아볼라. 쭉하게 몰아볼라. 이것도 어떻게 그래 아이건. 쑥 몰아볼라. 사라져가는 말태우리의 명맥을 이어온 나날들. 그 하루하루가 모여 80년 세월이 넘었습니다. 혹이면은 이게 뭐 자기가 어떤 생업이라고 할까 말이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더니 나의 그거 운명인지 혹이면은 내가 욕심인지 말이지 동물 키우는 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요.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요. 특히나 이 뭐를 키우는 거 제일 좋아해서 지금까지도 그걸 버티고 뭐를 키워온 겁니다. 예. 곶자왈에 피어난 제주 목축 문화의 상징 말태우리의 노래가 영원히 이어지길 바랍니다. 홀바와랑 한라산에 번구름 솟고 바닥에 높첫 구름 뜬 것뿐한 마가지가 분명구나. 에헤예 어르르려 어르르려